내 차를 세워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차가 우그러들어 있어요. 네? 그럼 기분이? 나빠요. 아주 나쁘죠. 너무 나쁘죠. 기분이 나쁘고 누가 그랬을까? 찾아야죠. 실박 봐야죠. 예. 네. 보시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보시겠습니다. 그냥 주차돼 있는 거구나. 여기는 주차 금지 구역도 아니래요. 저기 어떤 사람이 걸어오죠? 저 사람인가 봐. 취했나 봐, 취했나 봐. 우와, 이거 블랙박스 뭐야? 어머, 어머, 왜? 우리 거, 아, 우리가? 뭐 하신? 아, 뭐? 뭐예요? 블랙박스, 블랙박스. 우와, 진짜 뭐야? 어머, 왜? 우리 아, 뭐 하신? 아, 뭐? 우리 거. 아, 뭐 하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유연성? 야. 취했나 봐, 취했나 봐. 되게 유연하시네. 어. 근데 아무렇지 않게 또 전화하고 가시네. 저로 그냥 가요? 네, 갔어요. 아, 민망하니까 강겨. 구도가 미쳤다. 예. 근데 이 구도가 어떻게 나와요? 아, 이건 이 차가 저 코채널. 아, 코채널이어가지고. 근데 다칠 뻔했다. 아, 여기 너무 안전 선택. 예. 네. 등받이가 있는. 등받이가 있는 거야. 아. 등받이는 기대니까. 아, 어, 큰일 날 뻔했네. 약간 취하면. 차 아래로 들어가시지 않았어요? 못 꺾일 뻔했다니까. 오,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죠. 차에 부딪히면서 내려와서 망정이지, 그냥 떨어졌으면 저기 인도 턱에 머리 붙였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니까요. 아, 근데 이거 차주분은 이제 흠집이 난 거 보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아, 선명한데요, 이거 너무? 그 사람은 뭐 자기 괜찮으니까 차도 괜찮은 줄 그냥 갔겠죠? 돌아보지도 않고 갔잖아요? 아, 짜증난다, 근데 이거. 아우. 저 사람 어떻게 찾아요? 못 잡잖아요, 선생님. 어, 잡을 수 있지 않아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안 잡아준다, 이거. 경찰에서 안 잡아주는 이유는? 이거 고의성이 아니어서. 고의가 아니다. 네. 네? 아, 아, 이건 너무 좀. 아, 너무 화난다. 그럼 이분은 방법이 없는 거네요? 방법이 없어요. 어쩔 수가 없네. 억울해. 아니, 근데 앞으로 그러면. 조금 억울하다. 다들 그냥 가겠는데요? 대부분 실수를 하면 차주한테 연락을 해주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비양심적인 거죠. 맞아요, 비양심적인 거죠. 그거지, 이거. 양심껏 얘기했어요. 속상하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경찰이 저 정도는 그래도 좀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을까. 네, 네. 맞습니다. 네. 제일 좋은 건 양심껏 본인이 그렇게 했으면 제발 자진납세를, 좀 자진납세를 그러니까 좀 하셨으면 좋겠어. 그러면 경찰 업무도 좀 덜 들 거고 그러니까 몇 개 더 없나요? 아, 너무 재밌다.